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5분 컷 영상이지만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 그냥 제 머릿속에서 한 공상에 가까운 상상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 돈 미겔 루이스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돈 미겔 루이스는 외과 의사이자 작가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깊은 사고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시죠. 매일 씻을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거울을 보게 되실 겁니다. 거울 안쪽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반영된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그 거울 안의 이미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상의 현실입니다. 거울에는 분명히 사물의 전체가 보이지만 사실 그건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거울 속 세상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사실도 진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울 안에 물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뿐이죠. 그리고 이런 거울 속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실 우리의 눈과 두뇌가 창조한 두뇌 속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창조한 여러분 세계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울을 보더라도 강아지가 보는 것은 강아지의 뇌와 세상을 인식한 모습이고 독수리가 보는 것은 독수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이제 거울 대신 여러분 자신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볼까요? 눈은 눈 밖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인식합니다. 태양은 온 세상에 빛을 보내고 물체들은 그 빛을 반사하죠. 수십억 개의 광선이 온갖 곳에서 나와서 눈으로 유입되고 눈에서 물체의 이미지들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물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눈에 유입된 빛일 뿐이에요. 거울의 세상이 반영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식체계에도 세상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거울과 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기호를 매개체로 해서 개개인 각자가 그 기호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진 지식에 의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총체적인 신념체계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한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꿈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꿈입니다. 그렇죠? 상상 속의 이미지가 꿈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은 꿈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고통에 대해 그리고 꿈이 왜곡되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각자가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꿈을 꾸고 있는 중이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우리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100% 여러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책만 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수백만 명의 꿈꾸는 사람들이 집필한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시각각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책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롭습니다. 10살 때 꿈꾸는 모습은 15살 때와 20살 때, 30살이나 40살에 꿈꾸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오늘 꾸는 꿈은 어제는 물론이고 30분 전에 꾼 꿈과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 그 당시 여러분의 신체적, 정서적 컨디션에 따라 혹은 당시 가졌던 신념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가진 상상의 힘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꿈을 그냥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곤 했던 제 머릿속의 생각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공간에서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저쪽 어딘가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처음 보는 큰 조형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저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아침에 그 조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인물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A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일단 저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는 딱히 예술작품이 들어설 만한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조형물이 예술작품인지 무슨 벙커 같은 것인지 건물인지 뭔지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조심해야겠다. 저 큰 물건의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괜히 함부로 저기 가까이 다가가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보니 모양도 뭔가 막 각져 있고 위험해 보이네. 뜬금없이 저기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로 의심스럽기도 하고, 완전 조심해야겠다. 저기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지. 라고 말이죠. 반면에 B는 그냥 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게 저기에 저렇게 설치되었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B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저 큰 무언가가 저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건 못 보던 건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왜 저걸 처음 봤을까? 나는 저런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저거를 만든 사람이 있고, 저걸 저 장소에 놓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그걸 기획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저 물건은 어쩌면 굉장히 유명한 예술작품이거나 건물이거나 아니면 더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모양도 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모던하고 멋있게 생겼네. 한번 가볼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B는 그 거대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보니 구경을 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걸 만든 사람들과 기획자,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물건은 B가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 무언가였어요. B는 그렇게 새로운 것, 자기가 몰랐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이 분야의 흥미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또 다른 곳에 확장하며 설치해 나아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새롭고 경이로운 기회들을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A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똑같습니다. 신경 끄려고 매일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저 멀리에 그 거대한 물건이 눈에 보일 때마다 눈을 찌푸리죠.
의심스러운 시선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쌓인 의심의 결과 A는 그 전보다 저 물건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A도 생각은 했어요. 저 물건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에 저걸 가져다 놓자고 기획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저런 불확실한 물건을 만들고 다루는 그 사람들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기 싫은 기분만 가득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해볼까요? A와 B는 정확히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생긴 똑같은 크기의 그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사는 그 가상현실은 처음에는 꽤나 비슷한 가상현실이었는데 이제 너무나 다른 버전의 가상현실을 각자가 살아가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결국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가상현실에서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는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진실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어떤 가상현실을, 어떤 세계를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말 악명높은, 사실 악명높다는 표현 자체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은 그곳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까지 가스실로 보내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 저자는 진짜 삶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게 희박한데도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 수용소 안에서 철저하게 나약하기 그지없는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 살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신과 의사는커녕 이름도 없었고 심지어 소매에 신분을 구별해주는 그 어떤 표시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누군가의 기분이 안 좋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냥 손짓 하나면 가스실로 보내져서 수십 분 내로 그냥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때 저자는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런 시련과 죽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누가 무엇이다 라고 딱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죠. 각자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아온 시련이라는 것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니체도 이런 말을 했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요. 우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력, 적응을 해 나가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걸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치 수용소 내에서 실제 저자가 겪었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한 번은 초겨울 서늘한 날씨에 샤워를 하고 아직 몸에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밖에 알몸으로 서 있게 된 거죠. 저자는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밖으로 내몰려 서 있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의학도로서 공부했던 교과서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 죽는다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는 거죠. 저자는 그때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저게 저런 상태로 있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박살난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의 몸이 포개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베개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발을 베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잠자리에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그걸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신발을 베고도 사람들은 잘 잤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팔을 베고 자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모두들 잠을 잘 잤다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이를 닦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고 해요.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수도관은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도 제대로 못 씻을 만큼 위생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흙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찰과상을 입어 상처가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고 하고요. 수용소에 오기 전 엄청나게 예민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을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용소에서는 동료의 몸 위에 포개진 채 불과 몇 센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멘탈이 약한 걸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멘탈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번거롭게 안 하던 걸에서 굳이 적응하고 싶지 않으신 걸까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도대체 시련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시련이라는 건 도대체 인생에 왜 있는 건데? 라는 의문 말이죠. 예전에 저는 조금 창피하지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모기는 도대체 왜 있지? 생태계 먹이사슬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피를 식량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기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모든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모기의 존재의 이유는 뭐지? 라는 생각 말이죠. 막상 말씀드리고 보니 진짜 좀 창피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천한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련이라는 것 혹은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건 모기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게 저의 삶에서 중요했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없었으면 저는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았을 때 그땐 분명히 시련이었는데 다시 보니 인생 최대의 찬스였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도 의미가 있고 소극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삶의 두 가지 키워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련이 주는 의미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시련은 운명이나 죽음 같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죽음 같은 것들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혹은 없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도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운명이 날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날씨를 결정할 수는 없죠. 맑은 날,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씨에 겁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딱 한 걸음, 두 걸음씩이라도 그 비를 맞으면서 걷고 뛸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100%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한두 걸음 더 나아간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지 같은 날씨 속에서 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비 오는데 뭐 어쩌라고? 평생 비 오나? 어차피 그칠 텐데.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냥 나는 나고 오늘은 오늘이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께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자는 이 시련에 대해 그 삶이 용감하고 품이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 결정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라고 말해줍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요.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용소 내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포자기에서 죽어가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서 그곳을 나왔어요.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저자는 그 수용소 안에서 발견한 거죠. 이건 그냥 인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오늘 저녁에 내가 살아있을지, 10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알 수가 없죠. 저자 역시 이런 상황에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건 나치도 간섭할 수 없으니까요. 저자는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중들은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고요. 강단 위에 있는 자신은 수용소에서 발견한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자는 그걸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걸 정확히 반대로 보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이 되겠죠.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까지 딱 일주일간 저자가 있었던 수용소 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망률이 증가한 게 강제 노역이 더 가혹해졌다거나 식량이 떨어졌다거나 혹한의 추위,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이 기간에 사망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가 관찰한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어서 정신력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는 것과 신체의 면역력은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고통스럽게 절망했고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균에 잘 대응해오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됐고 그들의 몸은 병을 이길 수 없었죠.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니체의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저자에 따르면 모든 충고와 격려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나는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자신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고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삶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에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삶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삶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10분 뒤에 자신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저자는 바로 이 생각을 매일 하는 것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살아남게 만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생각들이 그곳을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절망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저자의 말처럼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시련을 마주하는 그 사람의 엄청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울면서 걸어간다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암, 그러니까 림프종 말기 환자였어요. 4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2006년에 사실상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을 때 몸의 모든 장기는 이미 활동을 멈췄고 30시간이라는 기나긴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의료진은 호흡기를 떼고 사망 선고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고심합니다. 그런데 30시간 뒤 저자는 깨어났고 그 30시간 동안 저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있던 환자가 단 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5주 뒤에는 몸 어디에서도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퇴원을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저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30시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죠. CNN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고요. 어떤 스토리인지, 그리고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한 대형병원의 의사가 인도인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기가 이미 모두 멈췄습니다.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퍼져 있어요. 두개골 바닥에서부터 복부 아래쪽까지 꽉 찼어요. 폐뿐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던 그때, 저자는 자신의 시야 혹은 의식이 뭔가 확장되어 가면서 자신이 지금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냥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전부 인식하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에서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요. 그리고 저자는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전까지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기쁨을 넘어서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었다는 거죠.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던 겁니다. 저자는 그때를 되돌아보며 그런데 자신이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곳으로 갔다는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요. 자신이 깨어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 혹은 그 상태에서 저자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저자는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히 지금 나는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었는데 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느낌을 굉장히 알기 쉽게 묘사해 주는데요. 거대한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곳에 살고 있다면 앞을 볼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손전등 하나뿐이겠죠. 우리가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것들 뿐입니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인 거죠.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어요.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툭 켰어요.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반짝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막 들어오고요. 과거에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이 광대한 경이로움 속 한 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깔과 소리, 질감이 저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설령 이제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를 경험해 버렸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앎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저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가 가족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자는 비록 어떤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자기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본 광경 그대로 가족들은 자신이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는 거죠. 이때 저자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자기 자아의 장엄함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몸이 순식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자기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자는 내 몸이 나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저자는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약 30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병실에 들어온 의사가 엄청나게 놀랐는데 그때 저자는 몸을 겨우 가누면서 이렇게 말을 건댑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 반갑네요. 찬 선생님. 의사는 더 놀라면서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처음 이 병실에 실려올 때 저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실려와서 지금 처음 깨어났는데 원래 자기를 알아보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이 의사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봤으니까요. 새벽에 제 폐에 찬 물을 빼내주신 분 아니에요? 제가 숨을 못 쉬었잖아요. 의사 멘탈은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저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본 일들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오고 간 대화들, 병실 바깥이나 복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오갔던 대화들까지도 모두 말이죠.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처치들도 설명할 수 있었고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밤중 자신에게 호흡 곤란이 온 것, 폐 속에 꽉 찬 수액 때문에 질식 상태가 된 것, 남편이 비상 호출기를 누른 것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간호사들이 도착해서 의사를 급히 부른 것, 모두들 자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다고 여기던 찰나에 의사가 병실에 나타난 것도요. 이런 일들이 몇 시에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멘탈이 나갔죠. 이후 3일 동안 의료진은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멘탈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한 다른 의사도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아니, 굉장히 작아졌군요. 불과 3일 만에요. 임파선의 부종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저자는 결국 깨어난 지 5일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실로 가서도 검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던 날은 이례적으로 그 큰 병원에서 의료진 전체가 저자가 있는 병실로 찾아왔다고 해요. 다들 심각한 얼굴이었고요. 왜냐하면 골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몸 어딘가에 분명히 암세포가 있을 텐데 지금 자신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고요. 결국 그 병원은 저자의 조직 검사 견본을 홍콩에서 가장 큰 병리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나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의료진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림프샘 조직과 전신 PET 촬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찬가지로 암세포는 온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5주 전에 종양이 가득했던 몸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예상이 되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이 사건 이후 저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일단 저자는 더 이상 세상을 우리, 저 사람들의 관점으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라는 건 없고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진 겁니다.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다고 해요. 그리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딱 거기까지고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결국 이 알 수 없고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이 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저자는 자신이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마치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는 그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기관이 우리를 제한하죠. 눈은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는 지금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저자는 이걸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명확하게 경험했다고 해요. 자신을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알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감각기관들, 눈, 코, 입, 귀, 촉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자신의 미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저자는 시간, 공간,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어떤 사람이 전생으로 해석될 법한 뭔가를 언뜻 보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본 것은 사실 전생이 아니라 평행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니까 평행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현실이 마치 기억처럼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의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바깥을 헤매고 다닙니다. 종교, 의학, 과학적 연구,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막연하게 진실 혹은 답이라는 건 뭔가 저기 밖에 손에 잡히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인데요. 저자의 말처럼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의 답은 제 안에 있고 여러분의 답 역시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사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인종이나 종교, 그 어떤 신념체계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무한하고 더없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렇게 결국 우리 자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자 우주인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 바로 우주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 혹은 직관입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은 특정 지역을 막 고르고 예산도 체크해보면서 선택지를 좁혀나갈 겁니다.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살 곳을 정하는 마지막 결정은 순전히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그냥 좋다는 느낌, 이 집에 살고 싶다는 느낌, 따뜻한 집인 것 같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곤 합니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어요.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한한 자아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고 행동에는 어떤 직감이, 어떤 감정이 뒤따르고 계신가요?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열정인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